네, 반갑습니다. 더운 여름에 에어컨 잘 돼서 공부하시는 것도 좋죠? 네, 어제 밤은 111년 만에 최고 기온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배우고 싶은 열정이 그걸 뛰어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을 저에게 주어진 주제는 자신을 이해하는 부모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마 어제 강의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이 또좀 많이 밑바탕이 된것 같아서 좀 겹치는 부분은 제가 조금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부모 역할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제리심도의 가정 182페이지에 있는 그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버지와 어머니들의 사업보다 더 위대하고 그 결과가 멀리까지 미치는 사업이 인간에게 위탁된 적이 없다. 아, 참, 이게 묵직한 말씀이죠? 아버지와 어머니의 임무가 그 어떠한 사업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은 교회 사업들도 다 중요합니다만은 가정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가정이 기초가 튼튼하게 잘돼 있다면 교회는 저절로 잘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얼만큼 중요한가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환기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어떤 여러 일화들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질문 아마 다 기억나실 겁니다. 이 계명의 두 축이 무엇인가를 보면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그 당시 예수님 말씀하셨 당시에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요약이 뭐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여러분들 첫눈에 보고 사랑에 빠지기도 하죠. 하지만 첫눈에 반한 사랑은 좀 미약하잖아요. 조금 수준이 낮잖아요. 더 깊이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알고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학문이 뭘까요? 신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인간을 사랑하는 것인데 인간을 더잘 알고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심리학이 도움이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더 알고 더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 사람을 더 포용할 수 있고 그 사람을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유인물 못 받으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아까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은 드렸는데요. 이거는 지금 풀지 마시고 저랑 같이 푸셔야 됩니다. 열심히 좋으신 분들은 수학 공부할 때 영어 공부하기도 그렇게 하시는데 같이 하셔야지 이게 정확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또 부모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려면 더 알고 더 이해가 깊어져야 되는데 그것에 있어서 신학과 심리학이 도움이 될수 있는데 오늘은 심리학적인 입장에서 사람을 어떻게 더잘 이해할 수 있을까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누구를 닮았습니까? 아무도 안 닮으셨습니다. 앉아 계신 우리 연령층을 보시니까 이제 젊은 부모님들도 계시고 아마 이제 손주를 어떻게 하면 더잘 키울까 고민이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부모일 때는 좀 엄격했는데 이상하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더 이렇게 유해지고 부드러워지고 관용이 높아지죠. 아마 더잘 키우실 것 같은데 그래서 자꾸 자녀들한테 뭐라고 그러세요? 얘야 좀 살살 해라. 애들 그렇게 다그치지 마라.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게 되죠. 예, 그게 이제 젊었을 때 그렇게 했던 것이 좀 후회되시기 때문에 우리 손주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아마 하실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젊은 부모님들은 오늘 배우시는 이 키워드들이 여러분들을 나를 이해하고 자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이제 손주를 예상하고 계시거나 키우시는 우리 집사님들 또 어머님들은 이거를 가르쳐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배우셔가지고 자녀들한테 좀 팁을 주시고 근데 자녀들한테 또 이걸 뭐안 한다고 혼내 그러지 마시고요. 이렇게 또 안내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녀들은 유전적으로 반반 닮습니다. 그렇죠? 아빠의 유전자 반, 엄마 유전자 반을 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특히 좀 눈에 들어오는 자녀가 있죠. 편애하면 안 되지만 나를 닮았기 때문에 조금 더 마음이 가는 아이가 있고 나를 닮았기 때문에 더 이 짠한 아이가 있어요. 좀 닮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걸 닮아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집안에 계신 왼수 같은 사람을 닮아서 좀 더 미워 보이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걸 좀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닮았다고.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 또 아이들 혼낼 때 넌 누구 닮아서 그렇게 하니? 이런 말 많이 하죠. 근데 그거의 반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그렇죠? 반반이기 때문에. 물론 보고 배우는 것도 큽니다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랑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존재예요. 유전자를 반반 받았지만 그 아이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랑 분명히 다른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너무 자녀들과 동일시를 하는 경향이 있으세요. 어저께 그 양육 태도에 대해서 우리 김정민 교수님이 강의하신 내용 잠깐 보니까 검사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나중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근데 그 네 가지 유형에서 한국 부모님들의 좀 다른 독특한 유형이 또 하나가 나와요. 그거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예고를 드리면 조금 더 흥미가 있으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또 사람 인간관계를 할 때 기억해야 될 점이 하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다르다와 틀리다가 동의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저 사람 나랑 옷 입는 게 달라라고 표현하나요? 틀려라고 표현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저 사람은 나랑 취향이 틀려. 그래서 우리랑 다른 것인데 틀리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제 국어학자들도 이거 틀리다랑 다르다 이렇게 혼용하면 안 된다고 많이들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나랑 다른 사람은 틀린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 무의식적으로 언어 생활이 그래 말이 씨가 된다고 나랑 다른 것은 틀려 먹은 거다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은연중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제가 이렇게 생활하고 상담하면서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십계명과 몇 가지 하나님의 대원칙들을 빼놓고는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 자녀들과 교인들에게 갖다 대는 기준들이 때로는 유교와 불교와 기독교가 혼합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옳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많은 것들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국수를 물에 말아 먹는 게 물국수를 먹을 때 설탕을 넣어 먹는 게 옳습니까? 간장에 말아 먹는 게 옳습니까? 취향에 따라 다른 것뿐이에요. 그렇죠? 근데 신혼 때 그런 걸로 싸우는 부부들이 있어요. 당신은 어떻게 설탕 그 덩어리를 국수에 넣냐? 그런 걸로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바라보실 때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나랑 다르다고 해서 틀려 먹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르기에 더 즐겁고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무지개빛게 세상이 만약에 우리가 뭐 이를 초록색에 좋다고 해서 모든 세상이 더 초록색이면 얼마나 아름답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초록색을 참 좋아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초록색을 좋아했는데 미국 사람들은 초록색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헐크 보세요. 헐크 초록색이죠. 미국에서는 괴물은 초록색입니다. 그래서 같은 색깔인데 문화마다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굉장히 다른데 다양한 색깔이 섞여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짧은 시간 안에 다문화 사회가 된 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강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번 월드컵 경기 보시면서도 느끼셨겠지만 우리나라의 귀화 선수들이 흑인 선수도 있고 백인 선수도 있었으면 달랐을 것 같아요. 이제 농구나 이런 종목들은 좀 많아지고 있지만 이제 월드컵에서 귀화 선수들이 많고 다문화의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프랑스처럼 그렇죠? 선수들이 있다면 아마 더 좋은 성적을 냈을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가 다양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시너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단 서로가 이해하고 관용해야겠죠. 두 번째는 이해의 선물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그 이해의 선물이라는 그 소설을 그 학교 다닐 때 한 번씩 배우셨죠? 저도 오랜만에 찾아보니까 폴 빌라드 씨의 소설인데 거기 주인 그 사탕 가게 주인이 위그든 씨입니다. 위그든 씨가 사탕을 파는데 어떤 꼬마 아이가 사탕을 사려고 뭘 가져와요? 단추랑 뭐 이런
잡동사니 가져와서 그걸 돈이라고 자기한테 소중한 거니까 그걸 내면 사탕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져왔습니다. 근데 위그던 씨가 그 아이를 뭐라 그러지 않고 그 아이의 입장에서 그걸 받아주면서 사탕을 내주는 모습. 그것이 바로 이해의 선물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이해하는 그러한 넓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 자녀 교육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 생활에서 사회 생활에서 더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사람을 이해하는 결국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나를 알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럼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라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지피지기 다른 사람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물러섬이 없답니다. 백전백승은 원래 잘못된 말입니다. 백전불태입니다. 100번 싸워서 물러섬이 없다. 그러니까 후퇴는 안 한다는 뜻입니다. 비기거나 이긴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하실 때 또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 나를 알고 자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를 인간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는 키워드들을 오늘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키워드 전에 요 말씀을 하나 좀 같이 보겠습니다. 그 리비엔 헤랄드의 엘렌 화이트 여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격과 품성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같은 가족 가운데서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다양한 기질들의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도록 누가 정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때 가족의 각 구성원은 다른 식구들의 감정에 신중히 대해야 하며 다른 식구들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아, 이게 20세기도 안 된 19세기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비폭력 대화와, 그렇죠? 감정 코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미 이런 걸 얘기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눈여겨보지 않고 유교식 또 불교식 이런 것에 타격해서 그것이 내가 배운 방식이 옳다고 생각해서 아이들을 다그치거나 아이들을 몰아세운 적도 참 많았습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또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름의 미학 나와 다르기 때문에 더 사랑스럽고 더 아름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이해의 폭을 늘리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기질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와 자녀들의 기질을 좀 떠올려 보시면 좋을 텐데 기질이라는 것은 영어로 템퍼라먼트인데 이제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아, 저 사람 기질이 아주 화끈해 뭐 이런 말씀 이렇게 쓰시죠. 그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기질이라는 것은 선천적인 겁니다. 타고나는 것인데 일관성 있는 경향성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태어나서 며칠 뒤에 한 뭐 몇 달 안에 판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얼만큼 규칙적으로 먹고 자고 싸느냐, 또 평소 기분이 어떠냐, 또 잘 적응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기질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크게 네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가 순한 기질, 두 번째가 까다로운 기질, 세 번째가 느린 기질, 네 번째가 복합 기질. 선천적인 거다 보니까 좀 복합 기질의 비율이 좀 큽니다. 35%나 되긴 합니다만. 왜냐하면 경험이랑 섞이다 보니까 복합 형태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크게 순한 기질과 까다로운 기질과 느린 기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데 이게 어떤 거라고요? 후천적이라고요? 선천적이라고요? 선천적입니다.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거 뜯어 고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바뀌는 겁니다. 선천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선천적인 것의 특징을 조금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뭐 표에는 글씨가 좀 작지만 자 순한 기질 딱 그 이름만 보셔도 이렇게 표정이 좀 순해지시죠? 순둥입니다. 여러분들 성장기 때 여러분들의 부모님께 넌 참 순둥이었어 너는 참 크는지 모르고 컸다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런 말씀 들어보신 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순한 기질 예 감사합니다. 순둥이었다 예. 그냥 알아서 크는 아이들 그러니까 누구 입장에서는 참 좋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참 좋습니다. 알아서 크니까 얼마나 손이 안 가요. 이 순한 기질 아이들은 제때 자고 제때 먹고 제때 싸요. 얘 울 때가 됐는데 어김없이 웁니다. 얘 잘 때가 됐는데 어김없이 자요. 자 이렇게 예측 가능하면 부모들이 키울 때 어떨까요? 굉장히 쉽습니다. 예측 가능하니까 얘가 이제 이때쯤 자고 이때쯤 먹으니까 그 사이 시간에 부모님이 시간 활용을 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순한 아이들은 제때 규칙적인 아이들이고요. 그 다음에 어딜 가나 적응을 잘합니다.
어디 데리고 가면 금방 거기 있는 뭐 장난감이나 아이들이랑 금방 친해져서 놀아요. 그래서 엄마가 신경이 좀 덜 쓰입니다. 아빠가. 또 이 아들 기분이 좀 나긋나긋해요. 긍정적입니다. 평소 기분이 늘. 그래서 이 순한 아이들은 커서도 순해요.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적응을 잘하고 이렇게 예,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까다로운 아이들은 이제 이름에서 불길함을 느끼시겠지만 까다롭습니다. 까탈스럽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규칙적이지 않습니다. 먹고 자는 게 규칙적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들어오지 않으면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합니다. 그리고 기분이 약간 시니컬하고요. 적응할 때 조금 많이 가립니다. 그래서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까다로운 아이 키우기가 좀 어렵습니다. 까다로운 기질이었던 분 손 들라고 하진 않을게요. 혹시 편견을 조장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까다로운 아이들은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까탈스러움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다음에 느린 기질 아이들은 이름에 그대로 나와 있듯이 느립니다. 반응이 느려요. 그래서 이렇게 좀 굉장히 성미 급한 부모랑 만나면 상극이 될 수 있습니다. 막 이제 부모는 막 닥달하는데 아이는 느릿느릿하게 하거든요. 그럼 부모는 속이 타죠. 이 험한 세상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 되죠. 그래서 넌 누구 닮은 새끼 느려 터졌니? 막 이렇게 넌 거북이냐? 뭐 이렇게 혼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느릿느릿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시면 누가 제일 유리한 것 같으세요? 순한 기질,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예, 이 세 가지 기질이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다 있어요. 심지어 순한 기질도 단점이 있고요. 가장 힘든 까다로운 기질도 장점이 있습니다. 선천적이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순한 기질만 유리하면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신 거죠. 자, 그러면 순한 기질은 장점이 좀 많아 보이지만 단점이 있어요. 뭐가 단점일까요? 알아서 잘 크다 보니까 부모가 신경을 덜 쓰겠죠. 아무리 아이가 잘 알아서 커도 아이는 아이입니다. 부모님의 지도와 편달이 필요한데 이 아이들은 문제가 없어 보여요. 알아서 잘 하니까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신경을 덜 쓰고 누구에게 매달릴까? 까다로운 아이한테 매달려요. 그러다 보니까 순한 기질은 좀 소외받거나 필요한 지도와 편달을 제때 못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하게 살다 보니까 좀 남들한테 치일 수도 있겠죠. 예.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려 사는 것, 이렇게 조화를 이룬 것이 너무 좀 중시하기다 보면 이게 뭐랄까 좀 싸워야 될 때는 또 싸워야 되잖아요. 어떨 때는. 근데 그럴 때 좀 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을 끝까지 하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좀 단점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까다로운 아이들은 키우긴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까다롭다는 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감칠맛과 단맛을 구분하는 건 어떤 건가요? 미묘한 차이를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와 도샵의 차이를 아는 건 뭐죠? 그거는 영리한 겁니다. 까다로운 사람들은 그걸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까다롭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영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까다로운 아들이 키우기는 어렵지만 그 까다로움을 잘 맞춰주시고 그래서 그 아이들의 장점의 영리함이 개발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지지해 주시면 그 아이들은 대한민국 상위 10%가 될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특히 예체능계 쪽이나 이런 데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느린 아이들은 참 힘들죠. 아이들이 좀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뭐 친구들 관계에서도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느린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 놀러 가면요. 이 아이들은 엄마 품이나 아빠 옆에 딱 붙어 있습니다. 한 15분 동안, 20분 동안. 워밍업 시간을 가져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거리가 떨어지면서 하고 한 30분이 지나야 이제 발동이 걸려서 좀 놀기도 하고 이제 이런 특징을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 되는데 느린 아이들의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소걸음으로 멸리끼 간다? 천리끼 간다는 말씀 들어보셨죠. 느린 아이들은 느린 대신에 우직해요. 끝까지 해냅니다. 견인불발의 정신이 있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예. 재림신도라면 느린 기질이 있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인내심과 견인불발의 정신이 뛰어납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이렇게 이 정도 살아보신 거 어떠세요? 영리하고 약삭빠른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나요? 성공하나요? 아니면 끝까지 한 사람이 성공하나요? 끝까지 한 사람이 성공합니다.
박사과정도요. 아, 똑똑하신 분들은 논문 못 씁니다. 아, 그걸 못 견뎌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 시간에 내가 머리 좀 굴리면 돈 벌 게 보이거든요. 끝까지 하기가 힘들어요. 우직한 분들이 박사학위를 따더라고요. 조금 영리하면 떨어지더라도. 뭐 저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예. 그래서 끝까지 해내는 것이 인생에서 참 중요한 덕목인데 느린 아이들은 그걸 가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질이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부모님이 이 아이의 기질에 장점이 발현될 수 있도록 잘 눈높이로 맞춰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걸 적합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양육과의 적합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부모님이 그 아이들의 장단점을 잘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게 한 집에 아이가 둘 이상 있으면 좀 어려워집니다. 그냥 둘이면 둘 다 순한 기질, 까다로운 기질이면 이렇게 통일되면 좋은데 하나가 순한 기질이면 꼭 하나가 까다로운 기질이 나와요. 나중에 또 그 이유가 나옵니다만. 그래서 부모가 그래서 협동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부모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불구하고 아이를 키우게 참 노력을 많이 하시지만 근본적으로 숫자가 한 명 부족한 것은 참 메꾸기가 힘든 부분이기도 해요. 부모가 둘 이상은 돼야 한 놈 한 놈 딱 전단 마크 해가지고 이렇게 1대1로 할 수가 있어요. 그 아이의 눈높이를 맞춰서. 그래서 부모가 둘 이상 두 사람이 어른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는. 하지만 혼자일지라도 그런 부분들을 다른 어른들과 또 교회 어른들이 뒷받침해 준다면 얼마든지 또 잘 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기질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질이신지, 우리 아이들은 또 내 손주는 어떤 기질인지를 보시고 그것의 장점을 보시려고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애착입니다. 우리 어저께 그 정윤숙 선생님을 통해서 애착에 대해서 또 배우셨죠. 근데 들어보니까 검사는 안 하셨다고 제가 검사지를 드렸습니다. 자, 검사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남는 거 저 하나만 좀 주시겠습니까? 검사지. 이게 원래 36문항짜리인데 조금 시간 단축을 해서 제가 줄인 것입니다. 20문항짜리인데 자, 이 검사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 애착이 무엇인지를 아셔야지만이 다른 사람을 또 잘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같이 푸실게요. 근데 심리검사는 중요한 게 솔직해야 됩니다. 이제 옆에 분과 제가 쉐어한 말씀 안 할 테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딱 읽고 떡 처음에 떠오른 숫자가 가장 정확합니다. 한 번 더 생각하면 이게 난 다른 사람 보여주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를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발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읽고 딱 처음에 떠오른 숫자를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습과 평소 여러분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숫자에 표시하시면 되는데 가급적 가족보다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맥락에서 생각하시면 더 정확합니다. 보시면 1이 전혀 그렇지 않다, 7이 매우 그렇다입니다. 대부분. 근데 제가 채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은 7이 먼저 나올 때가 있는데 숫자에 좌우되지 마시고요. 왼쪽에 있을수록 전혀 그렇지 않다에 가깝고 오른쪽에 있을수록 매우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내가 얼마나 호감을 가지고 있는지 상대방에게 보이고 싶지 않다. 아, 내가 좋아하는 걸 들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보이고 싶지 않으시면 6, 7번에 보이면 어때? 생각하시면 2번, 1번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2번. 나는 버림받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편이다. 아, 나 버림받으면 어떻게 되지? 저 사람이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거 걱정이 많으시면 6, 7번에 뭐 별로 걱정하지 않으시면 1번, 2번 이렇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3번. 나는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이 매우 편안하다. 사람들과 가까워지면 아, 참 편하고 좋다. 그러시면 2번, 1번에 표시하시고 가까워지면 조금 너무 사생활이 없어지는 것 같고 좀 불편하다 느끼시면 6번, 7번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네, 왼쪽으로 갈수록 전혀 그렇지 않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매우 그렇다입니다. 4번. 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많이 걱정하는 편이다. 인간관계 맨날 누울 때마다 생각나고 오늘 교회에서 누가 누구 얘기했는데 나한테 뭐 얘기했는데 이런 거 생각이 많으시면 6번, 7번 쪽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5번. 다른 사람이 나와 매우 가까워지려고 할 때 불편하다. 이 사람 왜 자꾸 나한테 가까이 오지? 왜 이렇게 사생활 침범하지? 이런 느낌이 많이 드시면 그게 불편하시면 6번, 7번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6번. 나는 나와 친한 사람을 잃을까 봐 걱정이 된다. 저 사람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많으시면 6번, 7번에 6, 7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7번. 나는 대개 다른 사람에게 내 문제와 고민을 상의한다.
고민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조언을 얻는 것. 그런 걸 잘하시는 분들은 2번, 1번에 표시하시고요. 아, 고민을 남과 얘기하는 건 좀 부담이 많이 된다. 6번, 7번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8번. 나는 종종 내가 상대방에게 호의를 보이는 만큼 상대방도 그렇게 해주길 바란다. 내가 이만큼 잘해줬으면 저 사람도 나한테 이만큼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강하시면 6, 7에 내가 줄 때도 있는 거고 뭐 꼭 똑같이 돌려받지 않아도 되지. 뭐 그러시면 2, 1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9번. 나는 다른 사람이 나와 너무 가까워졌을 때 예민해진다. 막 자꾸 이 사람이 나한테 막 이렇게 막 가까이 오면 작은 것 하나에 막 신경이 곤두쓴다. 그러시면 6, 7에. 뭐 별로 신경 안 쓰시면 2, 1에. 10번. 지나치게 친해지고자 하는 나의 욕심 때문에 때때로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거리를 둔다. 내가 너무 막 친해지려고 막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면 사람들이 조금 부담스러워하면서 뒤로 걸음질하는 것 같다. 그러시면 6, 7에. 그런 일이 없으면 2번, 1번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11번.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내 생각과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내 감정과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 좋은 거지 뭐. 2, 1. 내 생각이 이렇게 막 말하면 뒷담화가 될 것 같고 막 걱정이 많으시면 6, 7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12번. 나는 상대방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자주 확인받고 싶어한다. 뭐 이제 나이 드시면 안 하실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나 사랑해란 말을 자꾸 듣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 6, 7에. 믿고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2, 1에. 13번. 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기가 어렵다. 의지하면 패기 치는 것 같고 조금 부담이 되면 6, 7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14번. 나는 가끔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애정과 헌신을 보여줄 것을 강요한다. 좀 날 더 사랑해줘봐. 당신 조금 나에게 더 신경 써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강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시면 이제 5, 6, 7 쪽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뭐 3, 2, 1 이런 데 표시하시면 되고요. 15번. 나는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것이 편안하지 못하다. 마음을 함부로 열고 싶지 않다. 이런 말, 이런 생각이 강하시면 6, 5, 6, 7에 마음 여는 거 괜찮다. 3, 2, 1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16번. 나는 상대방이 나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화가 난다. 왜 나를 모른 척하지? 왜 나에게 신경 안 쓰지? 화가 나고 삐지고 이러면 5, 6, 7 표시하시면 됩니다. 17번. 나는 상대방에게 위로, 조언 또는 도움을 청하지 못한다. 패기칠까 봐. 또는 좀 내가 나약해 보일까 봐. 뭐 이런 여러 생각 때문에. 18번. 내가 필요로 할 때 상대방이 거절한다면 실망하게 된다. 좀 도움을 요청하거나 좀 뭐 부탁했을 때 거절하면 상처가 크다. 그러면 5, 6, 7에 표시하시면 되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하시면 3, 2, 1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19번. 내가 필요로 할 때 상대방에게 의지하면 도움이 된다. 남에게 의지하는 건 나에게 참 도움이 되더라. 그러면 3, 2, 1에 표시하시고요. 의지해도 별로 도움되는 것 같지 않다. 그러면 5, 6, 7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20번. 상대방이 나에게 불만을 나타낼 때 나 자신이 정말 형편없게 느껴진다. 나한테 불만을 얘기하면 내가 너무 못한 것 같고 내가 너무 막 못나 보이고 막 이런 느낌이 드시면 5, 6, 7에 표시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뭐 불만할 수도 있지 뭐 그럼 3, 2, 1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 표시하셨죠? 자, 그럼 이제부터 약간의 산수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 스마트폰 꺼내셔서 계산기 기능을 키시고요. 더하기를 잘 하셔야 되는데 제가 채점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게 총 20문항입니다. 그 중에 홀수번으로 시작하는 홀수번 문항이 1, 3, 5, 7, 9, 11, 13, 15, 17, 19번이 있죠. 그 1번부터 홀수번에 1, 3, 5, 7, 9, 11, 13, 15, 17, 19번에 여러분들이 동그라미와 숫자를 다 더하십시오. 그러면 총 10가지 숫자를 더하기 때문에 나누기 10을 하면 평균 점수가 됩니다. 그래서 홀수번 문항에 여러분들이 표시한 숫자를 다 더하신 다음에 나누기 10을 하시면 그것이 회피 점수가 됩니다. 그리고 짝수번 2, 4, 6, 8, 10, 12, 14, 16, 16, 18, 20번에 여러분들이 표시 동그라미 한 숫자 10개를 다 더하십시오. 그 다음에 나누기 10을 하시면 불안 점수가 됩니다. 근데 이제 꼭 이거 할 때마다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한 숫자 중에 홀수번끼리 더하고 짝수번끼리 더하는 거 아닙니다. 문항 번호가 홀수, 짝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문항이 1, 3, 5, 7, 9, 11, 13, 15, 17, 19번에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한 숫자 있죠. 뭐 1이나 2나 뭐 6이나 7이나 그거를 다 더하십시오. 그럼 총 10개의 숫자거든요.
그걸 다 더하신 다음에 10으로 나누십시오. 그럼 평균 점수가 됩니다. 짝수번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회피 점수는 한국인 성인 평균이 3.64고요. 불안 점수는 한국인 평균이 3.82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평균 점수가 이 한국인 평균보다 높으냐 낮으냐를 따지시는데 제가 밑에 화살표로 해놨죠? 화살표가 아래로 됐으면 한국인 평균보다 낮다는 뜻이고 위로 돼 있으면 한국인 평균보다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회피 불안이 둘 다 한국인 평균보다 낮으면 안정형 애착이십니다. 예, 여기 다 써 있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예, 예. 그 다음에 회피형만 한국인 평균보다 높으면 회피형이고 불안만 높으면 저항형이고 둘 다 한국인 평균보다 높으면 혼란형입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리는데 여기 계신 분 중에 혼란형은 아무도 없으셔요. 아침이고 스스로에게 좀 엄격하신 분들이 점수를 짜게 해주시기 때문에 혼란형이 나올 수 있는데 혼란형이 만약 계시다면 제가 강의할 때 가만히 앉아서 듣기가 힘드세요. 좀 제가 미워 보이고 자꾸 나가고 싶고 뭐 이러셔야 돼요. 근데 여기 그런 분들 아무도 없으시니까 혼란형이 혹시 나오시면 회피나 저항형일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제 채점이나 해석에 어려움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드시거나 옆에 분들한테 물어보셔서 도움을 받으시고 좀 일단 한번 채점을 해보시죠.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애착에 대해서 어제 배우셨으니까 간단하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애착이란 것은 어떤 특정 개인에게 딱 달라붙어 있는 애정의 관계, 특별히 부모와 자녀 관계의 원형이 있습니다. 애착의 원형이. 근데 이것은 이제 낯선 상황 실험이라는 에인스워드의 학자가 이제 실험을 통해서 처음 이제 어떤 유형이 나눠졌는데요. 어제 이거 설명하셨나요? 맞습니다. 그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낯선 상황 실험이라는 것은 이제 그 실험실을 이제 방처럼 꾸며놨는데 엄마와 아기가 들어옵니다. 아이는 만 1세가 갓 넘은 아이들입니다. 이 애착은 후천적입니다. 아까 기질은 뭐였죠? 선천적이었죠. 애착은 후천적입니다. 그런데 후천적이긴 한데 한 살 때 형성됩니다. 그리고 웬만한 일이 생기지 않으면 평생 갑니다. 후천적임에도 불구하고 꽤 빨리 형성돼서 오래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설명드린 키워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 꼽으라고 하면 애착입니다. 이 애착이 모든 걸 설명합니다. 실은요. 애착이 자존감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상담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불안정 애착이 옵니다. 안정 애착은 정보가 필요하거나 좀 뭔가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할 때 상담받으러 옵니다. 대인관계나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상담받으러 온 사람들은 대부분 불안정 애착입니다. 그래서 이 애착은 어릴 때 형성되고 부모님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는 개념인데 평생 가고 웬만하면 변하지 않습니다. 꽤 큰 노력이 필요해요. 변하려면. 그래서 애착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이제 만 한 살 된 아이와 엄마가 그 실험실에서 놀고 있는데 낯선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엄마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갔다가 한 3, 4분 뒤에 다시 돌아올 때 물론 여러 번 반복합니다. 원래 실험은 돌아올 때 아이가 엄마에게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를 가지고 네 가지 유형이 나눠지는데 실은 이제 에인스워드는 세 가지만 말했지만 후대학자들이 네 번째를 더한 것입니다. 이 안정애착 아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 장난감이 집에 있던 장난감이 아니잖아요. 실험실에서 보인 건 애들이 다 좋아해요. 새로운 장난감 누구나 좋아하죠. 아이들은. 그래서 놀고 있는데 엄마가 나가요. 낯선 사람이 지금 앉아있어요.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때 아이는 그때 누구를 찾을까요? 엄마를 찾게 돼 있죠. 그래서 좀 울먹이기도 하고 낯선 사람한테 다가가 말까 고민도 하고 그러다가 엄마가 딱 돌아오면 어떻게 할까요? 엄마한테 달려갑니다. 그리고 좀 울기도 해요. 그럼 엄마가 달래주려고 안아서 위로해주면 아이가 좀 기대서 눈물 좀 흘리다가 조금 지나면 달래져요. 그래서 아이가 좀 달래지면요 막 몸을 비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뒤에 뭐가 있어요? 새로운 장난감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 위로는 오케이, that's okay. 나 이제 놀러 가야 돼. 이제 그거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간단한 실험이죠. 근데 간단하지만 매우 심도 있는 인생의 방향이 보입니다. 이 아이는 만 한 살밖에 안 됐는데 이미 일과 사랑의 균형을 맞출 줄 아는 아이예요. 사랑이 그리우면 다가가서 사랑을 확인받고요. 사랑이 확인되면 또 어디로 돌아가요? 아이들의 일은 놀이입니다. 놀이로 돌아갈 줄 아는 아이들이에요. 일과 사랑의 균형을 벌써 여러분들 인생에서 물론 하나님의 우리 행복의 근원이시지만 이 일상생활에서는 일과 사랑이 행복을 좌우하는 굉장히 두 가지 중요한 요소인데 이 한 살짜리 아이가 벌써 그것에 균형을 맞출 줄 알아요. 안정애착 아이들은요. 그래서 안정애착이 전체 인구의 65% 정도 됩니다.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한 60, 70%는 안정형이실 거예요.
자, 근데 회피형은 좀 다릅니다. 회피형은 엄마가 나가면 엄마 나가는 거 한번 쭉 쳐다보고 장난감 갖고 놀아요. 안 울어요. 애가 쿨해요. 요즘 말로 쿨하고요.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아요. 캔디형입니다. 엄마가 돌아와요. 엄마 왔어 하고 다시 장난감 갖고 놀아요. 울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 입장에서 보면, 아빠 입장에서 보면 이 아이들은 굉장히 울지 않으니까, 보채지 않으니까 좀 애가 철이 빨리 든것 같고, 키울 때좀덜 귀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회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일과 사랑의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일에 집중해요. 사랑에 대한 실망이 많았기 때문에 일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정회차 아이들은 엄마 아빠에게, 그러니까 처음에 엄마를 대상으로 실험했지만 아빠를 대상으로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백수천 수만 번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한다면 그걸 믿고 받아들이고 난참 소중한 존재구나 생각하고 자존감도 높고 대인관계도 원만합니다. 사랑을 줄줄 알고 사랑을 받을 줄도 알아요. 근데 회피형은 상처가 많아요. 그 이유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한 기대가 없고 다가가면 상처받는다는 것 때문에 다가가지 않습니다. 요즘에 현대인들에게 많은 인간관계 유형이 회피형입니다. 요즘에 뭐 아싸라든지 혼밥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다 그런 인간 유형이 많은데 전체 인구의 약20% 정도가 회피형입니다. 그다음에 저항형 혹은 양가형이라도 불리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은 엄마가 나가면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가 돌면 엄마한테 다가갑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랑 같아요? 안정형이랑 같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가 좀 다른데 어떤 아이들은 엄마가 날 두고 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가 있어요. 그래서 날 두고 감히 어디 갔냐 이러면서 막 울면서 엄마를 때려요. 그한 살짜리가 뭐 이렇게 잘 되지도 않는데 막 때리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이제 엄마가 일단 달래주고 싶으니까 안겠죠? 안아서 달래줘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멎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 살짜리쯤 되면 몸무게가 10kg이 넘죠. 무거워요. 그래서 좀 달래지면 좀 내려놓고 싶으시죠? 내려놓으려고 하면 또 울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들은. 그래서 또 달래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달래서 또 내려놓으려고 하면 또 울기 시작해요. 끝까지 매달리는 아이들입니다. 한 2, 30분 씨름을 하는 아이들이 저항형입니다. 이 아이들은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요. 그래서 일과 사랑 중에 어디에 쏠려 있을까? 사랑에 쏠려 있어요.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사랑을 잃을까 봐 사랑에 전전긍긍하고 집착하고 매달리는 아이들. 분노가 많아서 잘 삐지고 잘 화해하지 않으려는 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10에서 15% 정도가 저항형입니다. 근데 혼란형은 5% 미만인데 요즘에 조금 늘고는 있겠습니다만 혼란형은 즉시 도움이 필요한 유형입니다. 엄마를 보면 경직이 되거나 엄마가 돌아왔을 때 엄마를 보면 경직이 되거나 엄마를 보고 도망가는 아이들입니다. 엄마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공포의 대상인 거예요. 혹은 엄마가 사랑을 줄지 공포감을 줄지를 몰라서 막 이렇게 굉장히 불안해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즉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불안회피형 20%. 그 다음에 저항형은 10에서 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 들으시면 조금 이렇게 떠오른 사람도 있고, 나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상념이 떠오르시죠? 이세 가지 유형이 서로 어울려 지냅니다. 이 세상에, 이 혼란형은 도움이 좀 필요한 유형이고요. 나머지는 65%, 뭐 20%, 15% 이렇게 어울려 삽니다. 그래서 친구는 될수 있어요. 안정형과 회피형과 저항의 친구는 될수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이 많죠. 특별히 정신 건강이나 대인 관계 측면에 있어서 안정형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평생의 대인 관계와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요. 일과 사랑에 대한 태도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회피형은 일 중독이 되기가 쉬워요. 사랑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저항형은 사랑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사랑에 매달리고 인간관계, 뭐 요즘에 사랑 중독이란 말도 씁니다. 사랑에 중독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인데 이 애착이 후천적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평생 오래 지속되고요. 심지어 대물림이 됩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오늘 결과 나오신 게 실은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누구 탓일까요? 여러분 부모님 탓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님도 부모님의 탓일까요? 아니에요. 조부모님의 탓입니다. 그렇게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아담과 하와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예, 다
부모의 양육에 영향을 받는데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적어도 애착은 3대까지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현재 애착은 조부모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거예요. 조부모님 부모님을 그렇게 키웠고 부모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애착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탓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지금 와서 부모님께 예스해달라고 가실 수 있나요? 뭐 지금 뭐 살아계시지 않을 수도 있고 뭐 나이가 드셔서 이제 이런 거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건 이제 혼자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착이 왜 중요한지를 좀 말씀드리냐면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교회나 사회에서 이렇게 이 유형들이 어울려 살 수는 있고 친구는 될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자녀들이 정말 건강하게 또 일과 사랑의 균형을 맞추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잖아요. 또 여러분들의 자녀가 사람들과 대인관계가 원만하게 잘 지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나중에 커서 결혼할 때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도 이 애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며느리, 좋은 사위를 보시려면 여러분 자녀가 안정애착이어야 돼요. 안정애착은 안정애착끼리 결혼합니다. 안정애착이 좀 원만하고 품이 넓으니까 좀 안아주면 얼마나 완전 해피형과 좀 저항형을 이렇게 안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친구는 될 수 있는데 연인과 배우자가 되기엔 좀 어렵습니다. 안정애착은 안정애착이랑 같이 있을 때 편해요. 회피형이나 저항형과 같이 있으면 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평생 같이 사는 사람인데 편해야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애착은 안정애착끼리 결혼해요. 좋은 친구를 사귀려면 내가 좋은 친구가 돼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녀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면요. 여러분 자녀가 안정애착이 돼야 됩니다. 근데 안정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는 부모에게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런 걸 깨닫고 안정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시면 여러분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좋은 며느라기와 사위를 데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까지 빅피처로 보셔야 돼요. 요즘 말로 멀리 보셔야 됩니다. 안정애착을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그럼 불안정애착이 나왔을 수 있어요. 여러분 탓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안정애착으로 바뀌느냐가 중요한데 그거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정애착의 아이들의 부모를 봤더니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어요. 따뜻한 사랑을 일관성 있게 주더라는 것입니다. 온정과 일관성. 따뜻한 사랑을 변함없이 준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수천 수만 번 따뜻한 사랑을 기분에 관계없이 변함없이 경험 이렇게 받아본 사람은 안정애착이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키포인트예요. 근데 회피형을 봤더니 부모들이 이 두 가지 요소 중에 앞에 게 좀 부족하더라는 것이에요. 따뜻한 사랑에 있어서 관심을 좀 덜 기울였어요. 좀 냉랭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늘 이렇게 다가가고 싶은 대상인데 특별히 요즘에 이런 부모들이 많습니다. 현대에는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까 직장 끝나고 집에 오면 어때요? 많이 피곤하시잖아요. 저희도 그래요. 저희도 갔다 오면 딱 일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좀 쉬고 싶은데 애들은 이제부터 본론이죠. 엄마 아빠 하루 종일 기다렸다가 이제 놀고 싶은데 엄마 아빠는 자꾸 이제 아이들을 밀어내는 겁니다. 아이, 너희들끼리 놀아라, TV나 봐라, 스마트폰 주고 놀아라 이런 식으로 아이들은 자꾸 다가가는데 자꾸 밀어내요. 거절당해요. 여러분들 자꾸 다가가는데 거절당하면 상처받죠. 그게 수십 수백 번이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 안 받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안 다가가게 돼요. 다가가면 상처받으니까 다가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회피가 되는 것이죠. 인간관계, 사랑을 시작하는 것, 상처받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새로 시작하는 것에 굉장히 망설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들은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서 다가가진 않는데 많이 외롭죠. 외로움이 또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저항형은 이 두 가지 요소 중에 뒤에 게 없는 경우입니다. 부모님이 일관성 없게 양육했을 때 아이들이 저항형 또는 양가형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기분 좋을 때 사랑을 주고 기분 좋지 않을 때 사랑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부모들이 이제 그럴 때가 있죠. 막 기분이 좋을 때는 아이들이 뭐든지 다 허용됐다가 기분이 조금이라도 나쁘면 매우 예민하고 강하게 혼낼 때가 있어요. 그런 부모들이 아이들을 저항형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아파트 층간소음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니까 아이들이 어느 날은 막 뛰어요. 근데 그날은 부모님이 기분이 좋았어요. 야, 너 오늘 기분 좋은 일 있구나. 화이팅! 야, 너 에너지 넘친다. 막 이렇게 칭찬을 해줬어요. 자, 그럼 그 다음날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칭찬받은 행동을 또 하겠죠. 오늘도 달려요. 칭찬받고 싶어서. 근데 그날은 기분이 부모님이 안 좋았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혼내겠죠. 너 뛰지 말랬지? 어제 칭찬해놓고 기억을 못해요. 뛰지 말랬지? 밑에 집 아저씨 올라온다? 이놈 한다? 근데 아이들은 어제 칭찬 받았는데 왜 혼나지? 설마 하고 또 뜁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이제 막 달려가서 혼내고 엉덩이 때리고 뭐 쿠션 집어던지고 이렇게 하죠. 그럼 아이는 순간 당황해요. 이게 뭐지? 어제 칭찬 받았는데 오늘 왜 혼나지? 이런 일관성 없는 양육 속에서 아이가 혼란스러워져요. 자, 혼란스러우면 짜증이 올라오죠. 화가 많아지죠. 이런 아이들이 화가 많고 짜증이 많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에게 다 가능한데 짜증과 화가 많아서 갈등을 많이 일으키고 잘 삐져요. 잘 안 풀려요. 그럼 꽁한 마음이 잘 안 풀리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이제 이런 아이들이 아까 달랠 때 잘 안 달래지는 모습은 뭐냐면 이렇게 기분이 좋을 때 사랑을 주고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사랑을 주지 않으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떻죠? 사랑을 많이 받고 싶은 게 아이들의 본능인데 그러면 부모님이 사랑 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받아놔야 돼요. 가뭄에 대비해야 돼, 늘. 그래서 부모님 사랑 주는 건 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줄 때 많이 받아놓으려고 끝까지 매달리고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들이 조금 더 심화되면 스토킹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혼란형 같은 경우 부모님이 트라우마를 줬을 때 그렇습니다. 학대하거나 트라우마를 줬을 때나 아니면 부모님이 뭐 이렇게 부재했을 때 이런 유형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모님의 양육에 따라서 애착이 달라진다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나의 애착은 무엇인가? 나의 애착이 이렇게 형성된 것은 나의 탓은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그랬고 또 우리 조부모님이 그랬을 수 있다. 근데 그것이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찾아보시고 실은 불안정한 애착을 애착으로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부모님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 내가 너 한창 클 때 관심을 좀 기울이지 못한 이유가 있었어. 그 일관성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 이걸 설명해 주시고 사과를 하면 단번에 풀려요. 근데 이렇게 해주는 부모님이 드뭅니다. AS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 해결하시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교회는 다 성사 같은 사람들만 있을 줄 알았지만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참 신앙이 오래되셨는데도 참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새벽기도를 30년 동안 하신 집사님이 길을 가다가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딱 보던 새벽기도에 그 영성 충만하는 시간을 보낸 집사님의 첫마디. 장로님 왜 새벽기도 안 나오세요? 애착이 아직 불안정 애착이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성화가 덜 된 부분일 수도 있지만 성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불안정 애착이 안정 애착으로 바뀌는 것이 큰 목소리를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애착을 바꾸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부모님과 화해의 시간을 가지면 가장 좋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사과하고 화해하시면 제일 좋아요. 근데 그게 혹시 안 되신다면 차선의 책은 무엇이냐? 내 주변에 안정형 사람들이 많으면 좋아요. 나에게 사랑을 많이 주고 또 나도 사랑을 많고 표현할 수 있는 대상들이 많아질수록 어떻게 보면 교회가 그래서 참 좋은 환경입니다. 불안정 애착을 안정 애착으로 바꿀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에요. 사랑을 마음껏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안정 애착으로 주변을 채우셔야 됩니다. 두 번째 차선책은 근데 사랑엔 역설이 존재해요. 사랑은 받은 다음에 줘야 될 것 같은데 실은 사랑을 먼저 주기 시작하면 또 돌아와요. 이런 걸 자원봉사 같은 걸 이렇게 하시다 보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뭐 갚지도 못하는데 내가 줄 때 막 나의 마음이 채워지는 거 느끼시잖아요. 사랑은 베풀면 돌아와요. 내가 채워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칙은 따뜻한 사랑을 변함없이 주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따뜻한 사랑의 관계를 매일매일 체험하시면 애착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후천적이지만 내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지만 혹시 내가 지금 불안정 애착이시라면 이러한 방법들을 활용해서 좀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안정 애착이어야 여러분들이 자녀도 안정 애착으로 바뀔 수 있고 그래야 좋은 사위 며느리도 들어오고 좋은 안정 애착을 가진 손주까지 3대까지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애착이 참 중요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침이라서 조금 힘드시죠?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